와, 우리 엄마 마늘 캐온 거 보소. 야, 밖에 저 조그만한 밭에서 키운 건데 그 비탈지고 모양도 은성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내가 무시를 했는데, 아, 내가 지은 것보다 지금 더 잘 나왔어요 지금. 응? 이게 짜잘한 이유가 제일 좋은 놈을 마당에다 심고 좀 뜰거지들, 응? 어리숙한 것들, 잉여들을 저기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볼품 없는 애들만 죄다 모아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오히려 걔들이 지금 더 잘 됐어요 지금. 그래, 마늘이 실패를 한 이유는 여기는 남부지방이니까 난지형 마늘을 심어야 되는데, 난지형 마늘을 심어야 되는데 그 한지형 의성 마늘 갖다가 심는 바람에, 예, 너무 온도가 너무 더워서 얘들한테 너무 더웠나 봐요. 그래서 지금 겨우 자란 거예요 지금. 이게 따뜻한 지역에서 이 추운 지역에 자라는 마늘을 갖다 심어놨으니까 얘들이 얼마나 이 더위에 곤욕이 없겠어요. 얘들은 서늘해야 잘 자란다고 하던데 그래도 그저 왔다는 거. 야, 그리고 뭐 한쪽 반은 되겠는데. 하여튼 우리 엄마 농사 잘 짓네. 내보다 농사를 더 잘 지면 왜 안 와? 응? 나는 살아가만 있으라겠는데 이렇게 될 줄 몰라. 와, 이거 좀 따뜻만 좀 인간 되나? 맞지. 응? 이거 그래도 이렇게 좀 물건 되나? 되지. 응? 와, 저 제대로 된 거 심은 거는 이거 막 줄기가 막 이만해가지고 나는 막 다바가 이만한 게 나올 줄 알았어. 이만한 게 아니고 그 줄기 그게 달아. 뽑으니까 마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왜 파가 나오지? 어? 육중마늘 작년에서는 안 된다 그래야 돼. 안 된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걸 갖다가 미리 알려줘야 되지. 내게 농사 초보한테. 심고 나서 이제 동네 사람이 그러던데. 동네 사람이 이제 그때 가르쳐줘.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우리는 적게 심으니까. 아, 우리 까먹기 힘든다 하면 육종마늘 사가 심다 이래가지고. 육종마늘 심었는데. 얘기 하잖아. 육종마늘 안 된다 얘기하잖아. 안 된다 하더라고. 심어놓고 남기네 안 된다 하는 거 없잖아. 뭐 진작에 가르쳐주고. 나쁜 사람이네. 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안 물어봤지. 이거는 이제 돈 할라고 이제 좀 많은 거 그 심는 거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토질이 그래, 안 된다 캐. 이거 난지형 마늘을 심어야 되는데 좀 그래. 많은 거 좀 많은 거는 우리는 무조건 이제 중국에서 왔는 줄 알고 기업을 하고 그 뭐지 좀 많은 거는 맛없다고. 그 육종 마늘, 의성 마늘이 맛있다고 심었더니만 이사달이 났지. 이사달은 이건 좀 잘 됐다 그래도. 저거는 화 모양 돼가지고 뿌리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 굵기로 대굵기로 보면 엄청 잘 됐는데 화를 갖다가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굵게 잘 자라면 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벚꽃가 뭘 그거 봐. 어디 지금 넘사시룰 넘사시룰기는 우리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안돼. 내년에 봐야 돼. 내년에 보여줘야 돼. 아이고 그래도 이거 되는 게 장하다. 우리 엄마 농사 잘 지었네. 나는 실패받고 그래도 올해 고추 3m 키우기 고추 3m 키를 키우는데 완전 풍력을 다할 거니까 그게 되면 또 완전 특종을 잡는 건데 우리 마늘에 우리
마늘 수확 현장입니다. 이 완전히 이게 뭐야 이게. 그래도 사진으로 크게 찍으면 크게 나온다 이거. 페이크 해야 되겠대. 페이크 엄청나게 크게 찍어가지고. 아이고 내 이것만 해도 장하다. 아이고 때는 해도 장하다.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씻어서 말린다. 시들어가지고. 시들어가. 요 천장에 매달면 안 돼요? 어? 천장에 매달면 안 될까? 천장에. 천장에 달면 되는데. 비 맞는다고 안 됐지? 요 그거 되나 저쪽에 해야지. 응달에. 응달에. 아, 햇빛에 맞는다. 그럼 저기 돌리면 안 돼? 여기도 돌릴 거 안 하는데. 이 좀 낮은 온도로 아주 오래 말리면 되지. 아, 이거 뭐 하려고. 그거 해놓으면. 무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수확 현장을 갖다가 남깁니다. 이것도 농사력이라고. 수확 현장을 남깁니다. 우리 이제 농사, 이 나온 거 안 비주면, 내가 지금 동물 유튜버인지 지금, 아, 지경이다, 지금. 동물밖에 안